혼돈이 예상되는 이거 완전 전공반인데 이거 어이 나는 너무 귀여워 한 번만 해주세요. 나는 너무 귀여워. 후원 감사합니다. 전에 그 클립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술 마신 날에 한거 있을 거예요. 그거 보십시오. 뾰뾰 하면서 한거 있음. 올려달라고요? 싫어요. 왜요? 했잖아요. 영도 풀어달라고요? 폭풍이다. 이거 폭풍이랑 방열판 넣고 파워 쭉 돌리면은 이제 방열판 찾는다. 아니 왜 연소가 나와 거기서? 근데 연소 덕분에 덜 맞았다. 아이 아이 아이. 아이 그냥 가자. 귀찮은데. 아이 저딴 거 너무 안 된대. 전기 역학 개꿀이네. 흘려보내기 집었어요. 엘리트다, 엘리트. 하파기, 오버클럭. 이제 오버클럭 그냥 막 써도 되잖아. 아이 천장. 영영영영. 전 이구체라도 남겨놓을 걸. 아니 이런 덱으로 어떻게 저렇게 고득점을 했지? 어떻게 한 거야? 이거 방열판 찾고 하파기 몇번 쓰면은 완전 꽁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와, 유독가스. 조개화석 완타 넣어도 데미지 세겠다. 버퍼? 하파기 방열판만 있으면은 다 이지한데. 뭐야, 3장 들어오는 거 아니었어? 아니었구나. 눈보라가 지금 제일 필요했는데. 타격보다 약한데. 그래도 타격을 지울까? 타격보다 눈보라가 더 약하잖아.
피닝어님 반갑습니다. 허허. 배신. 잼구함. 아귀. 전류 타격도 완타 데미지 올라갑니다. 상상도 못한 정체. 대혼란도 괜찮았으려나? 웬 바리케이드? 여기서 바리를 뽑네. 아, 유령의 형상은 필요 없는데. 눈보라 영댐. 헬로월드님 반갑습니다. 편향. 버퍼 3스택이라서 못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되돌리기. 드림캐쳐 재활용 정밀. 이런. 합하기가 핵심인데. 버퍼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이게 더 낫겠다. 그러고 보니 쟤도 모자 쓰고 있네요. 도대체 왜 쓰고 있지? 아, 파노라. 아닌가? 코스트나 늘릴까 그냥? 현돌이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제 드로우 저거 뭐야, 타수 몇 장 있더라고요. 여기 여기 골 보기 싫은 타격 수비. 엘리트 많이 잡자. 두 마리 정도 잡을 수 있겠네요. 현돌특 새만남. 아, 재구성 쓸걸 왜 안 썼지? 별 차이 없긴 하네요.
응, 버퍼야. 1일 도전입니다. 과일 주스는 왜 바로 못 마시게 해놨을까? 킹성 짱격 주면 되겠죠? 네, 뭐, 몹쓸 카드는 아닌데, 굳이 안 써도 될것 같아. 두장 변화? 타격. 걔도 포식? 이상한 것만 나오네. 아이고, 병폭에다가 적어 넣어야 되는데, 방열판. 아니, 역학 3장이라서 굳이 병폭에 넣을 필요 없어 보이는데. 병폭 메아리? 엘리트 두 마리 되죠. 쉐 나왔다, 쉐. 괜전이 왜 거기서 나와? 45딜. 졸라 세네. 킹돌. 이도류? 이도류 메아리? 이도류 전기역학? 이도류 머시기. 코스트가 안 됨. 합하기 몇장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개노삼. 전기역학 언제 나오냐? 전기역학 3장이나 있는데 좀 나와주면 좋겠니? 네, 뭐쓸게 없네. 거기서 마름쇠를 자야 되나? 오버클럭 100에 105사니까 참 잘 온다. 압도 유감. 방열판 구하기 너무 빡세대. 아이 역학 괜히 돌렸나? 발 돌림 반복. 어, 서순. 엄청나게 서순했구만. 지독한 서순.
그래도 별 차이 없죠. 무감각. 무감각 단도대. 무감각 어포 겁무 개꿀. 뭐 넣을 것도 없다. 오버클럭 강화해 놓을까? 터보. 방열판 얻기 너무 힘드네요. 아이고, 의미 없다. 덱 너무 약해요. 이걸 포식하네. 능지 대검 스네코는 별로 안 어렵겠지? 합학이다. 나이스. 합학이 두 번이나 쓸 필요는 있었을까? 이걸 뇌호를 뽑네. 힘. 뇌우를 뽑아서 그 필요가 생겼습니다. 스네코구이. 꼬챙이. 꼬챙이. 하파기 꼬챙이. 호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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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야, 잠깐만. 첨탑 최강 생물 떴다. 섬탑에서 가장 강력한 나의 암울한 전망을 잘 알려주는군. 꼬챙이 80딜. 전경기 방열판 나왔다. 방열판이 드디어. 메아리 축산기. 가방 역학 쓰면 뭘 해도 피격인가 지금? 역장 쓰면 피격 안 하나?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버퍼가 있으니까 조금 더 버텨보자. 핵분열 강화도 안된 거네, 저거는. 컴파일 드라이브. 폭풍이 먼저인가요? 진화. 재구성으로 버리고 홀로그램으로 터보 가져오고 역학 자가 소리 헬로 월드 버퍼 옵셉트리 거의 다 잡았네. 그냥 꼬챙이 때릴까? 가챙이. 파워포션 다중시전. 굳이 다중시전 없어도 지금 코스트 활용할 카드들이 많으니까 굳이 넣지 맙시다. 잼레코 안돼. 잼레코 안돼. 아스트롤 독고보단 낫지. 지금 덱에서 그렇게 필요한 카드는 아닌데. 알고리즘 눈보라 후벼파기. 아씨, 아이 눈보라 왜또 나왔어? 장난? 어둠의 포옹 나왔으면은 재활용도 같이 높아졌겠다. 엘리트 하나 둘. 엘리스 두 마리 갑시다. 돌아오는 눈보라 하파기 이도르 메아리 이래봤자 3스택밖에 안 되네. 저것들 왜 저렇게 미친 듯이 때리지? 나를? 자가수리 아니야 망단 이걸 망단을 망단 어포 와 갑분단 보스 뭐였지? 아이 핑핑이잖아 알았어 꺼져 두장다 봤었던가 내가? 키벅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아, 이걸 또 달팽이가. 터보. 일단 지금 저거 뭐야. 방열판 빨리 좀더 찾으면 좋겠네요. 하파기, 방열판, 요런 것들. 정말 안 나온다. 폭풍이 있으니까 하파기랑 방열판 들고 봅시다.
아, 방열판 못 들고 오지? 터보? 저거 3 들어오고 저거 집을까? 오버클럭? 합하기? 폭풍. 방열판이다. 합하기. 포식각. 냠냠냠. 근전. 어둠불. 아니, 코스트랑 드로우만 챙기면은 나머지는 다 될 텐데, 이거 필요한가? 근전은 괜찮겠네요. 근데 드로우 챙길 거 좀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다음 턴에 역학 더블로 쓰고. 크크. 어둠. 뇌우 쓸까? 아, 돌리자. 목이 놓쳤다. 목이 잡으려고 캠 때림. 망단 후배 파기, 플라잉 니 박치기. 합하기를 박치기로 올리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비밀 기술 합하기. 대기 영 힘이 없네. 한 장밖에 못 가져와서요. 자방이나 쓰자. 메아리 병폭풍입니다. 아, 목이 왜 이렇게 날아다니냐. 목이 좀 뒤졌으면. 웬 연수가? 연수도 버퍼 빼먹나? 빼먹겠죠? 끔찍한 걸. 아, 저거 연수로 죽는데 깜빡했다. 연수도 버퍼 빠지네. 연수 완전 쓰레기 아뇨. 아, 노답.
병요정, 고개, 북살. 고개라도 써야겠구만. 병요정 들고 갈까? 대기 영못 믿어서. 아, 서순. 서순 아주 끝없이 하는구나. 방열판. 방열판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이거 쓸 카드가 완타 10댐. 아, 너무 무섭다. 아, 뭐야 이게. 아, 핸드 쓰레기만. 이러면은 메아리 다 쓸데없이 빠지잖아. 자독성은 또 왜? 아, 자독성 쓰면 또다 빠진다. 그냥 두턴 버티면은 확정 킬나니까 그냥 버티죠. 핵 분열로 그냥 확실하게 끝내자. 한턴 쉬고. 몇 데미지 나올까? 얼마 안 나오네요. 위장 크림. 차라리 저거. 야, 왜 이렇게 카드가 안 잡히냐? 이거 다양성이 되게 일 똑바로 못하는 경우가 많네. 아이고 세상에. 날뛰는 디펙트, 제압하는 어둠이, 트리플 헬로월드. 전투 장비 넣을까? 드로도 많은데. 악마의 영상. 전사님 반갑습니다. 짱마마.
킹가토하. 이건 배달원 상점도 없는데 물음표 가서 상점이라도 찾아볼까? 뭐야 이게? 전기 역학 어디 갔어? 여기 있다. 합하기가 두세 장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가? 핵분열 가져오고 재구성. 아, 터보도 필요할란가? 다 필요한가 그냥? 어차피 들어올 수 있으니까. 전기회출님 케미비버님 반갑습니다. 방송이 끊긴다고요? 뇌우. 차가 수리를 쓰지 못하는 무검 박치기. 박치기로 합하기 가져오자. 근데 합하기 안 나오면 어떡하지? 안 나온다면 정상이다. 그래도 이렇게 버퍼 같은 거 빠졌을 때 박치기로 다시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공개적 닉네임님 반갑습니다. 합하기 언제 오냐? 재활용. 핵분열. 버퍼라도 가져와야 되나? 비밀 기술 나왔다. 잠깐만, 버렸어 방금? 안 버렸냐? 비밀 기술을 버렸어야지. 젠장. 드론 나가죠. 들어볼 게더 없구만. 그냥 저거 이돌이나 가져와서 아 똥뿜기. 으아 똥뿜기. 이도류 방열판? 미친 드로우.
이도류 갖고 있읍시다. 합하기 안 나오나, 합하기? 합하기 한 번만. 젠장. 아, 폭풍도 아직 없는데. 하긴 얘는 그냥 버퍼만 써도 잡을 수 있잖아. 이도류 버퍼. 박치기 이도류. 버퍼. 에, 버퍼 스택 신나게 쌓아보자. 버퍼 왕 김버퍼. 유독가스 또 버퍼. 박치기 버리면 안 되지. 박치기 이로류. 버퍼 그 자체. 비밀 기술로 저거 뭐야? 합박이가 저거. 에, 무적 그 자체. 아니, 들어오가 몇 장을 하는 거야? 들어오 무적. 끝없는 드로우. 네, 보스 핑핑입니다. 버퍼 10스택이면은 뭐 아무것도 없구나 이제. 아, 오버클럭 저거 어떡하냐. 터보랑 화상으로 똥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아씨, 클릭 잘못했다. 이러면 안 돼. 유독가스라서 잡긴 하겠지만, 뭐한 짓이야, 이게. 뽑고, 합하기, 박치기, 버퍼, 합하기. 이것저것 쓰고, 네, 또 뽑고. 아이, 뭐하는 짓이야, 이게. 딸기, 파멸, 장독. 메아리, 메아리 쓸까? 방열판님 그랬습니다. 전기역학 나오면은 그걸로 없앨 수 있나? 정밀이랑 기계학습은 왜 나오냐? 어, 전기역학 나왔다. 전기역학 빨리도 나온다.
사실 빨리 나온 거 맞음. 감사합니다. 이도류? 네, 또 이도류 쓸까? 네, 버퍼나 그냥 죽을 때까지 늘릴까? 네, 무한 버퍼. 끝없는 버퍼. 버퍼 그 자체. 사실 진짜 빨리 나온 거였다. 바리? 아, 바리가 왜 나와? 나 지금 바리케이드 할 것도 없는데. 그래도 지금 있는 것 중에는 바리가 제일 낫겠네요. 탑은 버퍼다. 황퍼. 핵분열을 가져올까? 뭘 가져와야 되지? 아니, 역상 그냥 두고 왔습니다. 어차피 바리케이드니까 방어에 집중해도 상관은 없네. 여기서 바리케이드가 일을 하네. 야, 내 기구체 없냐? 지금 버퍼 스택 하나도 없죠. 방열판 박치기로 이도류 가져오죠. 아씨, 잠깐만, 다음 턴에 끊기잖아 이러면. 아이, 뭐야 이게. 거의 한 턴 맞고 한 턴 맞고 하고 끝이잖아 이게. 연손을 쓰면 안 되고. 맞겠는데 이러다가. 맞나요? 맞았네. 이걸 봤네. 불편합니다. 불편하네요. 12스택 똑바로 안 챙겨서 이렇게 된 것 같아. 그 많은 버퍼는 다 어디에 갔을까?
핸들을 다 써야 계속 드로우를 보는데, 달팽이라서 핸들을 쓰질 못해. 자갈소리도 필요 없는데. 그냥 이대로 끝냅시다. 버퍼 저거는 왜 이렇게 안 나오냐? 다음 턴에 합하기 뽑고 해도 또 안되네. 버퍼가 맨 밑장에 들어있었어. 깝깝하네요. 망할 달팽이. 망할 달팽이. 그래도 이도류 버퍼는 재밌었다. 아, 이거 50분이나 걸렸어? 아, 세상에.